혹시 오시면서 이상한 거 혹시 느끼신 거 있으신가요? 여기 인근에 몰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는 피트를 주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인근에 있는데 눈에 보이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찾는 방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메라가 있는 부분은 찾아보겠습니다. 카메라 있는 부분에 이렇게 불빛을 붙여보시면 카메라가 반사가 됩니다. 영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뒷부분을 안 보이게 선을 한 상태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영상이 녹화가 되고 있고, 저희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혹시나 몰래카메라나 도청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실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고요. 몰래카메라는 어떤 식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카메라를 여기에 시공을 했고요. 저희는 참고다 보니까 이렇게 시공해놔도 아마 못 찾으실 거예요. 이게 진짜 마음 먹고 저희가 설치를 해버리면 아예 못 찾을 정도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여드리기 식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제가 카메라를 여기에 넣어놨고요. 일반 카메라 시공하듯이 녹화 케이블 아답터 상태에서 제가 박스를 하나를 만들어서 넣어놓을 텐데, 얘 떼면 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카메라고요. 얘는 일명 말하는 핀셋 카메라라고 합니다. 핀셋 카메라가 뭐냐면 여기 조그만 폰만 들어가 있었고 영상이 나오는 거죠. 일반적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카메라 렌즈가 두꺼운데, 얘 같은 경우는 핀셋 카메라라고 해서 이렇게 얇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특히 차이가 나시죠. 일반적으로 카메라 같은 경우는 보이게 설치를 해드리는데, 얘도 합법적으로 보이게 설치하는 카메라입니다. 대신 장소가 왜소하거나 이럴 때 설치하는 카메라인데, 얘를 이제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저희한테 설치 의뢰가 들어오시는 분이 의외로 많고요. 거의 대부분 들어오시는 데가 사무실 아니면 가정집. 그래서 이제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분들의 분류를 찾기 위해서 설치를 의뢰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사무실 같은 경우는 직원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나 감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고, 심지어 이제 도청까지 해달라고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시공은 아예 안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왜 이런 의뢰가 들어오냐면, 저희가 시공을 해놓으면 그 대부분 배선은 티가 안 납니다. 그 상황을 보고 의뢰가 많이 들어오네요. 저희는 그런 불법적인 일을 전혀 안 하다 보니까 이걸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피해를 막기 위해서 미리 이야기를 드리는 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고요.